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공급 차질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도 우리나라 경기 회복세가 당초 예상과 부합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은 전망치인 4%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음을 시사해 11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주열 총재는 오늘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 오크홀에서 이완섭 부총 재보와 삼성경제연구소장 등 거시경제 전문가 7명과 함께 경제 동향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모두 말씀을 통해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의 방역 정책 전환에 힘입어 소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경기가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의 생산 물류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확산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으로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